자, 또 누가 사줬나 불러보세요. 병술. 병술? 아, 예, 병술. 병이에요, 병이에요? 병이요, 병. 병. 그럼 이게 아주 태양이라고 병하고 생각해. 네. 병은 꼭 헷갈려, 발음이. 발경 태양. 기해. 을축. 기묘. 이묘 네. 기묘. 18세 남자요. 이대훈입니다. 선생님, 선행이에요, 선행. 대운이 틀렸는데. 네, 대운이 틀렸다고? 저기 두 번째 대운이요. 경자, 신축이에요. 선생님, 순행 대운. 하는 거예요. 오해만. 맞네. 나 가끔 이렇게 한번 해봐, 일부러. 왜 그러냐, 뭐는 선생님들 정신 차리라고. 병술년 기해월 을축일 김효시에 태어난 18살 남자 사주. 자, 이 사주 갖고 누가 한번 선생님 중에 한번 풀어보세요. 돈 욕심이 많다. 돈 술도로 욕심이 헤스테 먹는 많다. 사주? 두번돈 결혼할 수 욕심이 있다. 많다, 또. 일찍 결혼하면 두번 결혼할 수 있다. 다, 술도로 헤스테 할수 먹는다. 있는 얘기를 한번 다 늘었나 보세요. 세월의 태어난 을목. 약초로서 뭐 긍정적으로 살고 춤과 노래 중 하나는 잘한다. 오늘 아침받침이 안 약초로서 돼서 이루기는 어렵다. 나이 들어서까지도 계속 일할 수 있다, 직장인으로. 18살이니까 좀 우리가 검증은 안 되지만, 아니? 사주 논리는 우리가 한번 논리대로는 풀어볼 필요는 있어. 혹시 아이돌 지망생 같은 거 아닐까요? 기토도 갖고 있어. 랩 같은 걸 잘할 것처럼 보여요. 비토 뭐? 기토가 양옆에 있어 갖고 랩을 잘할 것처럼 보여요. 이불 두개 양쪽에 끼고 있어서? 예. 그것도 좀 맞네. 그리고 항상 편제를 끼고 있어. 예?
예. 맞아. 몸이 유연하다. 그리고 공처가 나 결혼하면. 아, 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많이 맞는 얘기들인데, 축중에 귀신기가 있어요. 예. 뭐가 나갔어요? 현재. 기토가 나갔는데, 이게 전부 편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바쁘게 사는데, 이제 18살한테 그런 얘기는 안 맞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면 굉장히 바쁘게 살겠지, 결혼하고 나서요. 근데 이 을목이 겨울에, 해오래 을목이라, 해오래 철새. 그러니까 뭐예요? 약초, 해오래 을목. 임동초, 약초, 임동초, 약초, 연꽃? 예, 연꽃도 되지만은, 약초요. 병화가 있어서. 에어컨도 파산하니까, 철새는 날아가. 해오래 을목 철새니까 굉장히 역마성이 강한 거예요. 역마성이 굉장히 강하고. 이 일지는 내 마음자에서 기토를 해갖고, 뭐예요? 전부 토에 갇혀있잖아요. 전부 갇혀있잖아. 좀 우울증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도 보여져. 전부 토에 갇혀서 꼼짝달싹 못 하고 있잖아. 일등은 새가 갇혀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울증 증세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도 보고. 또 아까, 기토 이불 두개 끼고 있으니까 랩 가수도 되고. 우리가 그림을 그려볼 부모님께 세월의 조상자한테 따뜻한 태양을 비춰준 게 가문은 좋은 가문이고. 이 술토가 이 사주 핵이잖아요. 어렸을 때 유복한 게 지낸 거예요, 술토 때문에. 축토를 깔고 있는 사람들은 고집이 세고 일복이 많은데, 이 사주, 또 인이 공협돼 있죠. 일단은 목을 키우는 사주야. 근데 기토가 화를 전부, 화기를 쓱, 다 흡수해버리잖아요. 병화가, 을목이 병하고, 기토하고 병화 자리가 바꿔졌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좀, 무리됐잖아. 그러니까 어렸을 때 병하고 보고 꽃이 피었어, 겨울에 꽃이. 어렸을 때 굉장히 이뻤단 말이야. 근데 커갈수록, 이제 이쁜 얼굴이 사라져가는 거야. 커갈수록 아닌 거야, 이게. 월간이 있어, 병화가 있어서 이 사주는 기가 막히게 좋았어. 좀, 이제 그게 바뀌, 좀, 기토 때문에 좀 문제가 있고. 자. 지금 이제 신축대운인데, 사실은 어렸을 때는 공부 잘하냐 못하냐 그것만 보면 돼. 공부는 안 하고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는 잘했는데, 이제 중학교 들어와서 공부를 안 하고 있는 모습이야. 병마저 걸려 있어. 선생님, 연월 다 공망인데요. 술에. 그런 게 의미 없어. 좀 아웃사이더 기질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나는 좀 공망을, 아까. 자리 공망 요즘 안 봐. 예. 맞더라고. 연월 공망은 부모 조상 덕이 없어야 맞아. 맞잖아요. 공망 맞으니까 수생 먹고 인생이 공망 맞아서 공부 돼야 돼. 재성도 공망 맞아. 근데 이거는 이미 비급, 장마제에 걸려 있어. 대운 자체가. 이거랑 상관없지. 부모 재산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격국으로 치면 그것도 맞아. 연월 공망이니까 부모 조상 덕이 없다. 또 술토 조상 자리는 뭐예요? 악산에가 있잖아, 악산. 그다음에 나는 물가에서 태어났고, 뭐 인생이니까 학교 근처에서도 태어났고, 그렇게 또볼수 있지만은 차라리 우리 사주는 을목 키우는 사주인데 이 기토가 이 사주에서 아주 흥작용을 합니다. 굉장히. 근데 이게 내가 내놨어, 내가. 선생님, 아니, 이 병신이 병화가, 선생님, 병신하고 이. 묶이고, 그래서 언어 쪽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언어. 네, 병신하고 그렇고, 그러니까, 아까 저, 기토에, 토에 전부 을목이 갇혀 있잖아요. 네. 이를테면 이것보다 보립이라고도 하거든. 보립돼 있거든. 그래서 좀 정신적인 문제, 이런 거좀 있지 않을까도 봐. 더군다나 또 대운도 축대운이 왔잖아, 신축이.
선생님, 병화가 이제 묘지를 깔고. 18세라 뭘, 어떻게 이제, 검증이 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이 사주 올려주신 분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네, 제 아들이고요. 10살 전까지는 좀 아토피가 심해서 고생을 조금 했고요. 네, 이제 12대운에 들어서서 이제 여태까지 이제 감기도 좀잘 걸리고 장도 좀안 좋고 신춘년 하반기부터 그 코로나가 3번 걸렸어요. 그리고 독감도 한번 걸리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아빠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아빠가 이제 그렇지. 너무, 네. 이건 이제 길 아버지잖아. 네. 현재. 그래서 아빠 때문에 너무 그래도 이 힘들어. 토가 토에 한 몫을 찾아오고 있잖아. 네. 을목을 그래서, 가두는데. 네, 아빠가 이제 너무 공부를 해라 하는데 아들은 공부하는 걸 너무 싫어해요. 아이가 이제 예체능 쪽에 관심이 좀 많은데, 이제 중학교 때부터는 랩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앉으면 그냥 계속 랩만 하고, 또 지금 현재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얘가 이제 프로게이머가 꿈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너무 안 하다 보니까 아빠하고 충돌이 좀 있어서 가출도 한두번 정도 했고요. 제가 이제 잘 달래가지고 데리고 들어왔고, 또 너무 이제 아빠가 너무 완고하니까 양보를 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절에 가서 기도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간절하게. 그랬더니 아빠가 조금 눌러지기는 해서 현재 공부 이제 학원을 다 끊고 그 게임 학원을 끊어줬어요. 이제 프로게이머가 꿈이라고 하니까 이거 끊어주기 전까지는 좀 우울증이 좀 있다고 본인이 얘기하고 학교 선생님도 전화가 와서 상담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너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뭐냐? 게임을 너무 하고 싶대요, 자유롭게. 그래서 게임 학원을 끊어주고 나서는 지금 삶의 질이 완전히 너무 높아졌어요. 그리고 게임을 얘가 이제 편제기가 조금 강해서 그런지, 집밥보다는 편의점 게임하고 음식을 너무 좋아해요. 게임하고 네, 게임 학원을 끊어, 프로게이머 학원을 끊어줬어요. 근데 이제 게임을 하고 나서부터는 우울증도 사라졌다고 본인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누가 랩을 잘한다고 처음에 얘기했었지? 저요, 저. 근데 그거 잘 맞추셨네, 이거. 그러니까 저도 그 양쪽 기토 때문에 그렇게 봤고 또 제가 봤을 때축 중에 이제 기토가 나갔잖아요. 그 기록 기자도 되고 편제이기도 하니까 어떤 무대에서 기록을 내는 그런 게좀 게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그렇지. 했었거든요. 그것도 일리가 있어. 그것도 일리가 있어. 이거 기록 기자에서 나왔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일을 기록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기록으로서 우승을 하고, 이? 네, 그래서 그리고 병화가 게임을 있으면 기토가 작은 무대에서 별로 그러면 이제 잘 나진다고. 기토니까 마라톤 선수도 되거든. 아니, 기토는 참 다. 기토가 마라톤인지 단거리인지 이해가 안 되네, 갑자기. 무토하고 기토. 단거리, 저기, 달리기 기토가 굉장히 잘해요. 단거리죠? 단거리 기록을 내야 되고, 뭐, 그것도 일리가 있어. 네. 아까 우리 일본 선생님이신가? 네, 저야 랩 하는 거. 아이고, 박수 한번 보내드려야 되겠네. 아, 감사합니다. 나도 그걸 못 봤는데 그걸 찾아냈네. 아, 그냥 0은 없는데 0으로 보였나 봐요. 느낌상, 물상으로. 가장 이제 궁금한 건 이제 나 가출도 학원 했다겠나요, 아까? 네. 그러니까 이게 잠깐. 갇혀서 우울증이니까 문제가 있다니까. 을목이 전부 토에 갇혀 있는 모습 고립돼 있잖아. 응? 그래서 묘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뭐 이렇게 손가락으로 게임을 하잖아요, 요즘에. 그렇지. 그래서 이게 재능이 있는 건지 잘 선택을 해준 건지 이게 좀 가장 고민이 돼요. 그러니까 이술 중에 정화, 이 술이 핵이잖아요. 이 네. 술 중에 정화를 쓰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아까 게임이 또술 중에 신금 있잖아요. 이게 전부 그쪽이 물상이야. 신금이 간헤달은 철선이라겠죠. 간헤달은 철선에 전기가 흐른단 말이야. 그래서 PC방이거든, 술토가. PC방, 노래방인데 특히 PC방이라고.
노래방도 자주 가요. 네. 그러니까 술토가 PC방 노래방이거든. 선생님, 그럴 수도 있지. 네. 이거 사주가 술토로 해수도 막잖아요. 그렇지. 술토를 해서 막는 사주도 돼. 그러니까 이 술토가 핵이니까 이걸 버리지를 못하는 거야. 술토를 해서 막는 것도 돼. 이 사주는 목을 키우기도 하지만 술토를 해서 막는 사주도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잘 나가지. 선생님,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병화 밑에 술토를 깔아서 묘지잖아요. 옆에 기토를 들고 있어서 병화가 과연 힘을 쓸수 있느냐,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고, 아까 술토로 해수 막는 거 저도 질문이 있는데, 이게 천연에 왔기 때문에, 이건 부모 영향이라고 볼수 있나요? 부모. 예. 이 친구가 태어나서 부모가 술토로 해수 막을 정도로, 뭐, 이제 활발 일어난다거나 이렇게 볼수 있나요? 이 나이에 뭘 그렇지. 하겠어요? 그래도 되지. 네. 이 태어나고 나서 부모 자리에서 술토 해수를 막잖아. 내 사주면 내 네네네. 것도 되지만은 네. 그렇게 보는 것도 맞아요. 그럼 이 병화가 힘을 못 쓰는 건 어느 정도로 볼 근데 수이 있나요? 병화는 네. 기토 때문에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묘지는 의미가 없어요. 아. 묘지는 병화는 묘시기 때문에 병화가 네. 묘시면 이미 태양은 떠 있어. 인시에 떴기 때문에 아, 네. 병화가 술토의 묘지로 갔다는 것은 병화가 죽지는 않습니다. 네. 태양은 죽을 수가 없어요. 단지 힘을 잃을 뿐이야.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병술로 시가 과연 됐을 때는요, 선생님. 응? 병술이 시가 됐을 때는 시로 보면. 그러면 완전 빛을 잃어버리기, 술시에 병화가. 그러니까 이제 시에서는 또. 엄마잖아, 엄마. 네네네네. 엄마가 술의 천물성 역학공 보잖아, 지금. 네. 엄마가 화생토니까 엄마가 말발이 좋잖아요. 선생님, 선생님, 여기가 기토가 편제고 해수가 정인인데, 여기 기해를 다 부모로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는 엄마가 없잖아요. 뭐, 연간에는. 연간은? 연간에는, 병술에는 엄마의 성도 없어서, 없는데, 네. 여기 이제 기토가 전에, 편제가 확실히 아버지가 있으니까. 편제고 밑에가 정제가 있으면 선생님이 그 가끔씩 부모를 병수로 아니, 많이 보시던데? 기토가 편제니까 네. 아버지는 확실하잖아요. 네. 오늘 해수를 인생이니까 엄마로 봐야 되죠. 네. 근데 그렇게는 보는 방법도 있고, 기회를 그냥 아버지로 봐보고, 나머지 연주를 엄마로 보는 방법도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난 병수를 아까 엄마로 봐. 아까 사주 설명도 좀 그래 있었잖아요. 제가 생각해도 제가 병술인 것 같아요. 아들이 저를 이렇게 의지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저한테 무슨 을목은 고민이라던가. 병화가 을목을 꽃 피우게 예, 목생화가 이거. 아니고 병화가 을목을 꽃 피우게 해주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굉장히 챙겨주는 모습이잖아.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는 모습이라니까. 근데 축 중에서 기토를 내놨지, 아버지를. 이 아들이 아버지도 굉장히 생각할 건데. 생각은 많이 하는데 아빠가 너무 힘들게 해요. 근데 내 몸에서 아버지를 빼놨기 때문에 아버지를 굉장히 챙겨요. 챙기는데 결국은 이 기토 때문에 울먹이 있기 때문에 아까 우울증이라든지 가출 돌출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토가 이 흉작용을 해버리잖아요. 이렇게 왜냐면 세월에 이 병화를 완전히 흡수해버리고 병화기를 아버지가 좀이 가정에는 좀 문제가 있지. 왕이에요, 왕. 왕이야, 아빠? 응. 아버지를 보내버려, 그냥. 아, 말이 법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아빠가 이제 신미일주라, 또 을축이랑 반이 좀, 신명일주? 아, 그치. 신미일주예요. 왜 그러다 보니까, 신비가 많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을축이 굉장히 많이 힘들죠. 그러네. 둘이는 축미축이네. 일신 중 네. 품미축이네. 그 말싸움을 굉장히, 얘가 이제 말을 굉장히 잘해요. 아까 뭐 말을 조금 좀 더듬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전혀 그러지 않고 말을 너무 잘해요. 그리고 아들이 엄마 말을 잘 들어주는데?
네, 제 말은 잘 들어주고 아, 잘 저한테 들었으면 고민 상담도 되겠어요. 많이 해요. 왜냐면 저 울목이 수렴 묘지잖아요. 엄마한테가 묘지였기 때문에 말을 잘 들어주는데, 또 울목이 형제의 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엄마가 유산 좀 했어요? 아니요,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형제의 묘지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럴 확률도 있어. 아니, 그런데 이제 얘가 관이 없잖아요. 그게 금관이 없기 때문에 결기라든가 이런 것은 좀 부족하지 않나요? 네, 좀 그래요. 뭐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공부하기 어렵다고 그러죠. 네, 관이 공부 없어. 아예 안 해요. 공부는 아예 안 한다고? 네, 공부를 그냥 자기는 공부할 이유를 모르고 돈만 벌면 된대요. 그러니까 이 편지 장마제 걸렸잖아. 그리고 전부 돈이니까. 이런 사람들 어떻게 돼? 공부하는 애들은 정신 나간 놈이야. 이 사람, 얘가 봤을 때. 공부하는 애들, 너는 왜 공부하냐, 이 새끼야. 그래서 이, 뭐야, 을목 주변으로 죄성만 있기 때문에 학교 갈때빈 가방 들고 다녀. 네, 진짜 빈 가방 가지고 다녀요. 예. 빈 가방 들고 교과서는 다 학교에 있고, 다녀. 예.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선생님 지적 잘 해주셨는데, 금이 관성이잖아요. 근데 간섭받기 싫어하지만, 금이 관성이 없으면 결기가 없어. 결기가 없고 사람이 도끼가 없어요. 이렇게. 금이 칼이잖아. 도끼고. 그런데 금이 관성이면서 없을 때는 사람이 끊고 맺는 거, 결기가 부족해. 도끼도 없어도. 이 공부를 안 하긴 하는데, 그래도 18살이니까 대학은 가야 되잖아요. 예. 갈 수는 있을까요? 아, 요즘 대학 가는 게 쉬워. 미달이 많아. 쉬워요? 아, 미달 많아. 조금. 스카이 빼놓고 미달이. 근데 요 게임 이거를 잘 선택을 해준 걸까요? 제가 이렇게 해주고도 좀 마음이 놓이지는 않아요. 근데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해라는 게 좋아요. 이 사주 자체가 술토기 해기 때문에, 술 중에 신정을 쓰기 때문에, 그다음은 모르겠어. 기타리스트 해야지. 전기 기타. 술토 신금의 정화가 일렉트로닉 기타도 되거든. 그쪽에서 운목이니까. 만일에 병하고 바꿔줬으면 그쪽 예술, 문화예술로도 갈수 있었지. 선생님, 신축년에 별일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신축년 어땠어요? 신축년 들어서 공부 안 하고, 가출하고, 코로나 세번 진로가, 걸리고. 을목 입장에서는 진로가 묶였잖아요. 네. 없어졌잖아, 진로가. 근데 그렇게 굉장히 가출을. 안 좋았구만요. 우울증도 조금 가출에다가 생기고. 코로나로 3번이나 걸려요? 네, 그 독감도 걸리고. 아이고, 3번은 어떻게 코로나를 3번을 걸린대? 그게 신축년부터 이렇게 좀 건강이 좀안 좋더라고요. 병화가 이 없어지니까 그렇게 사주의 화합이 돼. 천간은 병화, 지지는 술토란 말. 그냥 조상의 음덕은 좋고 어렸을 때는 괜찮았는데, 그래서 병신합이 된다든지, 계수가 허군 차이 된다든지, 그 다음에 술토 진이 와서 진술충을 한다든지, 이런 운은 안 좋지. 선생님, 여기에 글자들 대부분 습한 글자인데, 병술만 저게 이제 화기를 띠고 있고, 그렇지. 근데 이제 신축년에 축중의 개수가 술 중에 정화를 꺼버리기 때문에 전부 다 습한 글자이기 때문에 그런 코로나 걸리거나 우울하거나 이런 것들도 가중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지. 왜냐면은 따뜻한 글자를 다 없애버렸잖아. 신이 신축년에 신유한테 병화 합거시켜버리고 축술 형을 걸려버렸잖아. 그렇게 또 축은 또 차지찬 글자잖아. 온기를 다 없애버렸잖아. 사실 온기를. 그래서 이제 건강에 문제도 올 수고 있고. 선생님, 게임은 손가락 그때 중 잠깐만, 예. 신축년에 엄마한테는 무슨 일이 없었어요? 아, 신축년에요. 애가 이제 그때 코로나 걸려가지고 아니요, 그냥 선생님 본인한테.
그러니까 애가 코로나가 걸렸잖아요, 그때. 네. 그래서 얘 때문에 가족이 저 빼고 다 걸렸어요. 그래서 아. 저는 따로 나가서 한 달을 살았어요. 갇혀서. 아, 격리. 그러니까 아닌데. 저만 혼자 따로 격리가 된 거죠. 이게 맞는지 틀린지 한번 검증해 보려고 그러는데, 신축년이 오면은 엄마잖아, 병화가. 병신을 하면 정제하고 하면서 우리 직장 문제가 있었을까, 돈 문제가 있었을까 해보는 거지. 그리고 또 축출형이 걸려 있으니까. 뭐가 걸렸어? 식상형이 걸렸잖아요. 하는 일에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이 있었는지. 뭐 저희 아들 때문에 늘 스트레스 받는 것밖에 없는데. 네. 그리고 이제 신축년에 엄마 입장에서는 허짓거리 좀 하지 않았어요? 삼촌포로 갔다 온거 아니야? 아니 뭐 특별한 거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네. 병화가 왜냐면 금 속에 들어가가지고 병화가 신금에 본분망각이잖아. 근데 제가 이것이 거의 한 달을 저도 갇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그렇네. 축출해가지고 하는 일도 잘안 풀고 그랬잖아. 네, 그렇죠. 네. 병신 하부로 태양이 구름 속에 들어가고 삼천포 한달 동안 갔다 왔다잖아. 이게 편제가 또 많아서 그런지, 그러니까 아들이 편의점 음식을 굉장히 좋아해요. 집밥을 너무 싫어해요. 아, 맨날 맞네. 편의점이 자기 그런 거 맨날 주변에 왔다 편대 갔다. 끼고 있으니까. 네. 편대. 편대는 외식이야, 외식. 외식. 밖에서 밥 먹는 걸 좋아하는 거야. 전부 편대 끼고 있잖아, 주변에. 근데 그거 기초를 내가 내놨잖아, 축 중에서. 그냥 축을 깔고 있는 게 나름 고집도 있어. 고집 굉장합니다. 이 사주가 딱 사주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네. 그, 저, 술 중에, 술토를 중 있으니까 그냥 그거 네. 확인 놔두세요, 게임.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선생님, 그 축과 묘는 상관성이 없어서 축토의 신이 묘의 그 을목을 자른다고는 안 보는 거죠. 축도의 신, 축중의 신금이. 축 중에 신금이 묘목의 그 을목을 자른다고는 안 아, 그렇진 보는군요. 않지. 근데 축 중에 신금이 언제든지 와서 을목을 자르니까 암금살이라겠죠? 예. 심리적 불안에 있는 거예요.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이 자리가 누구 자리? 배우자 자리잖아. 예. 결혼하게 되면 배우자 때문에 심리적 불안감이 있지. 언제든지 배우가 칼을 두고 내 목을 겨누잖아. 그 이민년에 이제 이니한테는 이제 겁쟁이는 하는데 학교에서 자기 뜻하지 않게 반장을 시킨 거예요. 이게 아이들이 얘를 추천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인이 공엽이 돼 있어서 그런 건지 본인 의지가 아니었어요. 이민년에 네. 딱 인생에 들어오니까 그랬나? 그래도 타투가 걸렸는데. 그러니까 인이 공엽이 돼 있어서 그게 친구들이 그 추천을 해가지고 네, 반장이 됐거든요. 근데 김 탁수 때문에 좀 반장 잘했을까? 나름 열심히 했어요, 나름. 그래? 네. 오히려 하나를 잡아주니까 본인은 하기 싫었는데 액탕물 뒤집어 썼는데. 김 아, 그럼, 억지로 그 본인은 하기 싫었는데 시켰다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본인은 하기 싫었는데 임수가 저 전부 액탕물로 뒤집어 썼잖아. 어쩔 수 없이 했겠지. 자, 이 정도면 하면 되겠죠? 네. 18살이니까.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